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자. 매일매일 부동산 이야기나 듣고. 아, 부동산 얘기하니까 듣고. 분위기 안 좋아져서 안 되겠어요. 네. 그러면서 점점 정서가 메말라가는 여러분과 저희들을 위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잖아요. 아, 입으로 또 막 흥분하고 막 또 그래서 마음을 평온하게. 아, 나 진짜 나이 들수록 나라 걱정하나 봐 정말. 사실 제가 뭐 세입자로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내가 갭 투자를 하기를 했습니까? 네. 아무 변화 없는데 그 일하는 거 보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나갈 때가 됐어. 진출할 때가 됐어 이제. 이러다 정치하나 봐요 정말.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고 싶고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미술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미술. 아, 오늘은 또 어떤 미술 아티스트를 배울지. 네. 아치인유 이세라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에게는 대략 한 30여 년 만에 새로 생긴 미술 선생님이죠. 그죠? 그렇죠. 아, 난 미술 제대로 배워본 적 고등학교 없어.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난 미술 선생님이 없었어, 나에게. 아, 아니요. 없었어. 미술, 우리는 미술 꿈나무. 새로 미술을 가르치러 오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아, 네. 또 연장자한테 이런 인사를 민망하네요. 네. 네. 오늘은 데미안 허스트에 대해서 배운다고 얼핏 들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이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미술 좋죠. 네. 아,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어려워요. 네. 아, 네. 전위적인 느낌이라서 봐도 잘 모르겠긴 했는데. 그렇죠. 좀 난해하고. 네.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제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또 퀴즈? 퀴즈? 네, 이 맛에 나오는데요. 아, 퀴즈? 좀 가볍게 세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세 문제. 맞네, 네, 첫 번째 세 문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은 뭘까요? 1번 그림은 뭔지 압니다. 저 뭐지? 유명하죠. 호크니. 1번 데이비드 호크니. 호크니의 작품. 3번은 그 누구야? 앤디 워홀. 오, 그래, 거기까지는 압니다. 그래, 저게 저 이건희 비자금 창고에서 나왔다는. 2번은 전혀 모르겠어요. 2번은 처음 보는 애야. 네. 어? 4번도 좀 무슨 비싸게 팔렸다는 것 같은데. 네. 4번이 비싸게 팔렸다는 어떤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 나도 4번이 비싸게 팔렸다는 뉴스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검색하지 좀... 마세요. 호박. 호박. 좀 어렵다 싶으시면. 1번 아니면 3번이 비쌀 것 같습니다. 아, 제 생각에. 아니면 1번 3번? 아니면 3번. 네. 역시 좀 아는 거에서 고르게 되죠. 아우,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저건 어떻게 압니까? 저걸 사람들이 뭘 비싸게 샀는지 아, 일단 어떻게 표면적으로 알아? 제일 비싸 보이는 걸 그럼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나라면 1, 2, 3, 4가 가격이 다 똑같다. 10억에 준다고 한다. 네. 그럼 뭘 고르겠냐? 반대편은 뭘 고르겠냐? 그 질문과 같네요. 아, 네. 저는 저 중에 고르라면 1번을 고를 것 같습니다. 1번을? 저 중에 집에다 걸어놓고 말고 이거 사서 당근에 팔아야 돼. 판다. 아, 그럼 앤디 워홀이지. 그치? 앤디 워홀이지. 저거 팔기가 더 좋겠지. 그래, 앤디 워홀은 이때 딱 귀에 박히잖아, 벌써. 나도 네. 집에다 걸어놓을 거면 1번인데. 네. 집에다 걸어놓을 거면 1번이지만 저거 사서 되판다? 팔아 먹어야 되면 3번인 그럼 3번이지. 아, 확실해요? 바꿀 기회 드릴게요. 맞아. 저 의외로 토끼 아니야? 저 이상한 토끼? 네. 저 진짜 비싼 거 아니야? 네. 이상한 토끼? 1번으로 합시다, 1번. 어때? 네. 첫 문제니까 4번이 기분 좋게 비싸다는데 뉴스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 4번 갈까? 4번? 호박 비슷하게 생기네. 4번! 어? 4번! 4번! 네. 정답은? 3번 맞잖아. 아, 넘어갔잖아요. 3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앤디 워홀의 샤세이지 블루 마릴린이라는 작품이고요. 얼마예요 저게? 이게 2022년도에 크리스티에서 1억 7천만 달러에 7천만 달러? 네, 달러에. 와. 그래서 지금 환율로는 한 2,3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팔렸어요. 20세기에 제작된 작품 중에서는 가장 비싸게 팔린 네, 그런 경매가를 기록하고 야, 저게 있고. 저게 뭐라고 저게 저렇게 비싸? 그래요? 앤디 워홀의 대표작이기도 하고요. 그 사실 앤디 워홀이랑 마릴린 몬로는 동시대 사람이지만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만난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 마릴린 몬로가 죽고 나서 앤디 워홀이 본격적으로 이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사람의 초상을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앤디 워홀이 그린 건데 자기가 그린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실크 스크린으로 사실은 이제 찍어낸 거죠. 그 그림 위에다 색깔만 칠한 거잖아요. 네. 아 저건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저게 느낌인데. 저게. 네. 그렇잖아. 이게 내가 그린 게 아니고 뒤에 이 프린트된 게 있어. 그 위에 색칠을 한 거야. 원래 있었던 이 흑백 사진. 네.
야, 우리 미술 시간에는 절대 네. 해야지 말아야 될 질문이 저게 왜 저 값이에요? 라는 질문을 하지 말자 그랬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이 작품은 뭐 작품 외적인 스토리로도 좀 유명해요. 일단 예. 작품 제목에 이 샷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게 실제로 샷. 네, 샷이라는 제목이 이 단어가 들어간 게 앤디 워홀의 친구 중에서 도로시 파들러 파드버라는 행위예술가가 있었는데 예. 이 행위예술가가 이 작품이 완성되고 얼마 안 있다가 앤디 워홀의 작업실에 찾아와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실제로 총으로 쏩니다. 총으로 쏴요? 네. 어. 앤디 워홀은 이 작품을 컬러만 바꿔서 5점의 연작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4점이 총에 맞고 어머나. 한 점은 다행히 무사예요. 예.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 4점에 샷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된 거죠. 아, 스토리가 입혀졌구나. 야, 네. 일부러 쏜 거 아니야, 그거? 아, 일부러. 총 안 그러니까, 맞은 작품이에요, 그럼? 이거는 맞은 거예요. 어디에 맞았어요? 샷이라는 제목이. 어디 맞았어요, 저기? 보수를 했어요. 네. 아. 보수는 했고. 다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이제 있었던 거죠. 아하. 근데 왜 썼냐라고 하면은 이 경매를 주선했던 크리스티 경매사의 기록에 따르면 예. 둘이서 어느 날 이제 한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대요. 근데 이 앤디 워홀이 그냥 장난스럽게 이 도로시에게 Can I shoot you? 나 너를 쏴도 될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도로시가 아, 물론이지. 나도 널 쏠 수 있다면, 나도 널 쏴도 된다면, 너도 날 쏴도 돼.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대답을 하고, 앤디 워홀이 다시, 어, 그래, 그럼 내일 내 작업실에 찾아와.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데, 정말로 찾아가서, 그림에 총을 쐈다. 네. 행위예술가니까 뭐 일종의 퍼포먼스를 또 한 것입니다. 예. 네. 뭐 앤디 워홀도 참 재미있는 작가이지만, 오늘 네. 우리의 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앤디 워홀을 팝 아트의 뭐 거장? 그렇죠. 그렇게 팝 얘기하네. 아트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팝 네. 아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작품이요. 대중문화를 소재로 끌어온 거잖아요. 잡지나 신문이나 뭐 그렇죠. 이런 데 나오는 캠벨, 거. 대중문화 캠벨 코드. 뭐. 캠벨 스프. 네. 스프. 그러니까 뭐 소비 문화, 소비 상품이랄지. 아직 좀 안다니까 좀 제가 좀. 앤디 워홀 앤디 캠벨. 워홀 저는 그 전시회도 봤거든요. 연작 시리즈 쭉 있는 그러셨구나. 것도 많이 봤어요. 뉴욕에서. 네. 근데 네. 진짜 봐도 이런 질문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왜 대단한 작품인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거예요. 깊이가 안 느껴지죠. 그냥 네. 원래 있었던 뭐 사진이나 원래 있었던 상품을 그대로 그래. 가지고 온 거잖아요. 바로 그거. 네. 의도적으로 얕음을 지향하는 미술이 바로 팝아트인 것이죠. 아~ 대중문화를 끌고 와서 진짜 미치겠다. 소비 상품을 끌고 진짜 그게 와서 스토리야 스토리. 우리도 우리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원래 거야. 원래 이 프로가 그렇잖아요. 이 프로가 사실 얼마나 깊은 사람입니까? 네. 이 프로가 왜 화는냐? 우리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이 얕음을 자꾸 그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네. 건데 앤디 워홀이 먼저 했구나. 아~ 네, 먼저 했죠. 네. 네. 그 전까지 아,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팝아트는 네. 그 전까지 없던 것이니까. 이런 것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또 감당하는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미술 작가로 데뷔하지 않은 유명인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건 좀 쉽죠. 그러니까 원래 유명인이었는데 다 유명인데 연예인하고 뭐 미술 작가로 데뷔하지 않은 왕도 사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 화가로 데뷔했어요? 아는 사람을 골라야죠. 그러니까 이 중에 네 명은 그렇죠,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했죠. 네. 네 명이나 했어요. 한 명도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당연히 바로 맞추시죠. 그냥 보기에 5번이 제일 안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5번. 골프 선수 아니에요, 무슨? 그렇죠, 네. 전인지 선수. 4번은 뭐 그래, 예적에 했을 것 같고. 그 4번은 예술 느낌이 있어. 3번은 그냥 장난삼아 했을 것 같고. 네. 아, 1번 그 하지원 배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선가 말 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해. 왕은 시간이 많으니까 또 했을 것 같고. 아 저분은 저 영국의 찰스 왕이니까. 네. 그래 그냥 저분은 데뷔한 게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로 그림 하나 그림 하나 그렸을 것 같고. 저걸로 데뷔했다고 쳐줬을 수 있을 것 같고 명예화가. 저는 5번 찍겠습니다. 5번. 5번 찍겠습니다. 아, 두 분 다 오늘 5번. 통일을 하시네요. 5번 정답은 아닌가 봐 또. 아, 4번입니다. 쟤는 왜 그림도 안 그렸어? 어? 잔나비의 보컬이죠. 예, 최정훈 씨는 그 아트로 데뷔를 한 적은 없고요. 나머지 예. 분들은 다 한 번 이상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예, 작가로 데뷔를 했고 전인지 선수도 2022년도에 첫 개인전을 또 아, 가졌습니다. 예. 유명인들 중에는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린 여기서 또 한번 배워야 됩니다. 네. 진짜 다들 열심히 살아. 유명인들도. 그러네. 틈 나면 저렇게 돈 벌고 열심히 그쵸. 살아야 돈 벌지. 네. 그렇죠.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래는 현대미술을 논할 때 반드시 언급이 되는 작품이거든요. 아, 진짜 이 작품을 만든 우리 작가와 선생님 문제 낸 거 봐라. 솔직히 진짜 문제 어렵다. 아, 왜요? 아, 저 그림은 저 그 상호 있는 건 알아요. 저게 데미안 허스트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이야기를 할 저건 아는데 저 작품을 같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 데미안 허스트와 그러니까 국적이 같은 사람을 골라주시면 돼요. 데미안 허스트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건 압니다. 그럼 4번이네. 4번이네. 아, 이 너무 쉽게 맞추는데. 아, 한 문제는 맞추셔야죠. 맞습니다. 네. 아, 4번. 야, 네, 잘하셨어요. 야, 진짜 하나 네. 맞췄다. 네, 정답입니다. 오늘의 작가 데미안 허스트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왜 데미안 허스트를 가지고 왔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만약에 현대미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디깅을 이제 시작을 하신다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작가가 바로 데미안 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현대미술을 논할 때 이 작가를 빼놓고는 그 얘기를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작가인데요. 그렇게 미술 또는 그 미술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통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통념들을 수정하게 만들고 재정의하게 만들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데미안 허스트는 우리가 이것도 미술이야? 라고 묻게 되는 그런 미술을 했고 그만큼 뱅크시 새롭고 느낌이네, 뱅크시 느낌. 파격적인 작품. 뱅크시와 비슷하면서도 이제 갈라지는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이 작가는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작가이고요. 상업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친제도적인 느낌도 있어요. 네, 갤러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투입이 된 이제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야, 돈 맛을 알았다. 대표작을 봐볼게요. 네, 이 작품입니다. 4m가 넘는 거대한 상어를 유리 수조 안에 넣고요. 이게 이제 작품이다 라고 전시를 딱 해요. 갤러리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전시가 되는 진짜 건데 진짜 상어를 넣은 거예요? 죽은 상어죠. 상어 사체를 네. 포르말데히드 용에게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갤러리에서 작품이다라고 두 분이 보셨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참 작품 쉽게 만든다. 아니 저 상어 죽은 상어 어떻게 가져왔겠어? 저것도 힘들겠지. 참 쉽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까도 마리님 얼로 사진 그냥 오려갔다가 색 스프레이 착 다시 칠하고 그거에 비하면 얼마 성의를 많이 들였어. 돈을 좀 들였는데 난 그거에 비하면 정말 성의를 많이 들였다. 네. 아, 저거 어디까지 저거 인정해 줘야 되지? 네. 참 쉽게 만든다 이런 거.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조금 안 나와서 혹시 뭐 좀 네. 낯설고 놀랍고 그렇죠. 좀 징그럽고, 징그럽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네. 건 있습니다. 징그러울 수도 네. 있잖아요. 징그럽죠. 그렇기도 하고 네. 저걸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선하면 신선하고 어색하면 어색하죠. 어색하면 어색하다. 그렇죠. 어색하면 어색하다. 그러니까 작품답지 않다라고 그쵸. 느끼는 거잖아요. 야,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한 거야. 제가 지금. 원하는 대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데미안 허스트는 우리에게 낯선 그런 미술 언어를 만들어내고 제안하고 제시하는 거를 즐겼던 작가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오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미술의 한계나 뭐 영역들을 넓히고 확장했던 그런 역할을 그런 미술을 미술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야, 이것도 미술이야가 아니고 그 미술이 대체 뭐야? 이렇게 질문 될 것 같은데. 묻게 되는 오히려 거죠. 그렇죠. 야, 이것도 미술이면 그럼 이런 것도 미술이야? 뭐 이렇게 묻게 되는 것 같은데. 왜요? 그러게. 네. 선생님 미술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것도 미술이면 뭐 이거 볼펜 갖다 놓으면 이것도 미술이야? 특히 우리가 현대미술 앞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현대미술은 우리에게 미술이 무엇인지 혹은 이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볼 때처럼 미술이 꼭 아름다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사실은 데미안 허스트는 우리에게 역으로 묻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 작품도 한번 봐볼게요. 뭐 그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앞에 그 상어 작품을 만들기 1년 전에 먼저 제작이 된 작품인데 네. 유리관을 둘로 나눠요. 예? 그리고 한쪽에는 잘린 소의 머리를 놓고요. 다른 진짜, 한쪽에는 진짜 소? 네. 밑에 봐 젖소 머리 네. 잘렸잖아. 네. 다른 한쪽에는 구더기가 있는 박스를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구더기가 파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넘어오게 되고 배가 고프니까 예. 네. 이 잘린 소의 머리가 있는 곳으로 넘어오게 되고 뭐 유리관 안에서 활개를 치게 되겠죠. 예. 아, 저 밑에 소 머리 옆에 꺼뭇꺼뭇한 머리 밑에 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게 파리들이에요? 네, 파리 사체들. 아이고야, 저 위에 있는 건 뭔데요? 저 파리 죽이는 살충 등.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막 활개를 치다가 결국은 이 파리가 맞게 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 네. 그러니까 이 유리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축소판일 수도 있거든요. 파리의 생로병사가 다 있네. 파리 떼죽음이네. 파리 떼죽음. 파리 떼죽음. 네. 이 작품도 뭐 만약에 미술관에서 봤어요. 갤러리에서. 예.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천년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이런 작품. 천년. 야.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 뭐 이런 걸. 저건 뭔가 던지려는 메시지가 있어 보인다. 뭔가 네. 태어나서 뭘 먹으려고 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쵸. 그 과정. 네, 네.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그렇죠. 이 순환.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국은 뭐 인간의 삶이기도 하고 모든 동물체, 생명체의 삶이기도 한 이런 것들이 뭐 천년 동안 반복된다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질문을 지금 던지고 맞아. 있어요. 근데 저거는 진짜 충격적이네요, 이거. 그렇죠. 더 네. 저 상어보다 이게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데미안 호스트의 작품은 뭐 미술이 그래도 좀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끔찍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존의 통념들을 완전히 좀 깨버리는 거예요. 이 데미안 호스트는. 그리고 앞에 상어 작품도 그렇고 지금 이 소가 나온 이 작품도 그렇고 예. 그 아주 중요한 그 일관된 주제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 그렇죠. 네. 데미안 호스트가 수십 년 동안 오늘 굉장히 이제 우등생인데요. 얘기할 때는 정답 이거 하고 합시다. 아니 두 개가 죽음이었잖아요. 상어도 죽고 쟤도 죽고. 그렇죠. 네. 데미안 호스트의 이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예. 죽음. 지금까지도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키워드. 이 탄생과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어도 죽은 시체다 이거지.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 두 작품은요, 사실 뭐 어떤 의미가 있든 뭐 깊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해도 이 작품을 선뜻 좀 살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용기를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저거 어떻게 사요, 저거. 그렇죠. 예. 근데 놀랍게도 이 작품은 둘 다 팔려요. 팔려요? 그것도 한 사람에게 팔립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찰스 사치라고 하는 영국의 광고 재벌이기도 이야, 하고. 이름을 좀. 저 이름을 사치라고 주셨어. 사치? 사치? 네, 이라크계 유대인인데요. 그 자본과 안목을 모두 갖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컬렉터로 또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런던에 있는 사치 갤러리의 설립자이기도 해요. 사치는 90년도에 이 갤러리에서 천년이라는 작품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작품 구매를 결정을 하고요. 아. 네, 상어 작품 같은 경우는 데미안 호스트가 아이디어를 들고 사치에게 찾아가요. 예. 제작비를 좀 후원해달라. 아예? 네, 아예. 그래서 사치가 5만 파운드를 내놓습니다. 네. 네, 제작비 겸 이제 본인이 사드리는 그런 가격이었던 거고. 그럼 전시하고 거고. 나중에 니네 집 갖다 줄게. 선물거래, 선물거래. 예. 그렇죠. 1억 예. 정도는. 예, 선물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작품, 이 상어 작품은요. 2005년도에 스티브 코엔이라는 미국의 이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뉴욕 매츠 구단의 구단주인 이 사람에게 예. 134억 정도에 팔려요. 근데 사치가 1억 정도의 1억 이 작품을 정도 샀으니까, 샀으니까 우와. 14년 정도 만에 130, 400 이야, 정도가 뛴 거죠. 어마어마하네. 굉장히 너무 좋게 막 산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사치와 데미안 호스트의 만남도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인데 이 둘의 만남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예. 이때 당시에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에 그냥 이름 없는 그 미술 학도였던 데미안 호스트가 자기와 자기 동료들 같은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창고 전시를 열어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미술 학도들의 어떻게 보면 창고 전시였던 네. 거예요. 데미안 호스트는 여기에 뭐 전시 출품자이자 그 기획자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데미안 호스트는 아까 제가 그 상업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어떤 작가가 어떤 작품을 출품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전시에 누가 오느냐. 누가 사러 오느냐. 네, 누가 구경하러 오느냐. 네, 그러니까 일종의 VIP 명단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작품 뭐 전시나 뭐 이런 거에도 아주 그 사활을 걸지만 예. 이 VIP들을 모셔오는데도 죽을 힘을 다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의 작품을 사줄 돈을 쓸 컬렉터 집단, 그리고 자신들의 작품을 의미화를 만들어줄 비평가 집단, 그리고 기획을 하고 거래를 해줄 갤러리스트, 아트 딜러 집단. 골고루 이 미술계의 유명 인사들을 섭외를 해요. 예. 초대를 해요. 그때 이제 찰스 사치와 인연을 또 맺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 창고 전시의 그 전시 전경, 당시의 전경이었습니다. 저 창고도 사치의 창고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항만에 있는 어떤 회사의 창고를 빌려가지고 전시회관으로 전시 공간도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는 그렇죠. 걸 그렇죠. 지금이야 창고 전시가 흔하지만 그때만 해도 흔하지가 않았었고, 이 모든 것이 사실 데미안 오스트의 기획이었어요. 보는 사람들이 뭐 이런 데서 전시회를 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화제가 어쨌든 됐던 거죠. 굉장히 큐레이팅 능력도 뛰어난 그런 작가이기도 해요. 이때 이 데미안 오스트를 비롯한 그 젊은 작가들을 지칭하는 용어 YBA라고 해서 Young British Artist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돼요. 근데 이때 데미안 오스트와 인연을 맺으면서 찰스 사치가 그 전에는 미국의 기존 유명한 작가들 거를 주로 컬렉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데미안 오스트와 데미안 오스트의 친구들의 작품, 이 젊은 영국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공격적으로 컬렉팅을 하게 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97년도에는 자신의 이 YBA 컬렉션만을 가지고 센세이션이라는 전시를 열어요. 이 전시는 미술사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전시인데 그전까지는 사실은 영국이 그렇게 뭐 미술의 메카 뭐 이런 것들로 인정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뭐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였었죠. 근데 이 전시가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또 순회 전시를 가게 되고 이러면서 그 현대미술의 중심축이 영국 런던으로 확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YBA 작가들은 일약 현대미술의 아이콘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사의 흐름을 사실은 바꿔놓은 것이에요. 이 YBA 작가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센세이셔널한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논란이 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몇 YBA. 개를 YBA.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 마이라라는 작품도 그 중에 하나예요. YBA 작가분이었는데. 이거 무슨 작품인지 전혀 모르겠네 이것도. 이 작품은요, 런던에서 센세이션 전시가 있었을 때 가장 논란이 됐던 작품이에요. 지금 이 마이라 힌들리라는 여성의 초상화인데 이 마이라 힌들리는 그때 당시에 영국 사회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만 골라서 유괴를 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연쇄살인범이에요. 이 사람의 초상화를 제작을 한 건데 초상화를 제작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제작 기법이 문제가 돼요. 마이라에게 희생을 당했던 곧돌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손을 몰드를 떠가지고 그걸로 그 물감을 찍어서 모자이크처럼 제작한 작품이 바로 지금 이 작품입니다. 손을 몰드로 떴다는 게 뭐예요? 희생자의 손을 희생자의 손이 아니라 곧돌의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의 희생자님이 손을... 죽었으니까 그 손으로 점으로 찍은 찍어서 거라고요? 모자이크처럼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마이라에게 희생됐던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 전시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작품이 테러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액자 없이 전시가 됐다가 중간에 이제 액자가 씌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진짜 목적이 뭘까요? 그런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 담았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두 분은 어떠세요? 이런 그 분노, 공분에 좀 공감이 되세요? 근데 저는 저걸 보고서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그 분노를 일으키는 과연 작품인가? 그냥 논란만 되는 작품 논란만 같은 되는 작품 아닌가? 같은 느낌이요. 분노일 것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왜 예술에 동원했어? 그런데 이쁜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그 나쁜 짓 한 사람 얼굴을 왜? 라고 묻지만 저 작가는 그러니까 왜냐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왜 하필 그걸 해서 저 그림을 그렸느냐 범죄자의 얼굴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몽타주도 그리니까 그거를 희생당한 아이의 같은 또래 친구들이 그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들이 고발하는 뭐 그런 메시지를 아, 나 고발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했던 것은 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지점이겠죠. 왜 아이들을 이용해 혹은 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왜 이용해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제 이런 지점이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결국 이런 작품들이 뭐 실제로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 작가가 그런 걸 했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런데 결국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 떠올리게 되고 다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불편한 진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 프로가 좋아하는 불편한 진실. 뭔가 불편. 하여튼 저걸 보니까 불편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이라 힌들리 같은 아, 괴물 같은 사람도 있는 있다. 것이고. 아, 잊지 말자. 네. 근데 그 괴물이 그냥 저절로 탄생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만들어낸 괴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시대의 산물인 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미술이 결국은 판타지를 팔거나 뭐 현실을 망각하거나 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러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판타지를 가장 깨는 쪽으로 그걸 그냥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작품도 저는 네, 의미는 있다라고 아.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작품은 이런 거였습니다. 마크 퀸의 작품 자아라는 작품인데요. 네. 아티스트의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 네. 예. 자기 얼굴을 또 굉장히 정교하게 본을 뜹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신의 역시 피예요. 네, 아티스트의 피? 몸에서 실제로 뽑은 피를 아이고야. 넣고 그대로 얼려요. 아~ 그래서 본을 떼어내고 이게 작품이 유지가 되려면 냉동 장치가 계속 돌아가야겠죠. 예? 네, 뭐 썩거나 피가 썩거나 하지 않으려면 세상에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게 미술이야라고 예. 또 물어보게 되는 거겠죠. 아~ 네. 피를 얼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피 샤베트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오, 그죠? 샤베트요? 네. 그쵸. 샤베트 틀에 그 액체 넣으면 그렇죠. 그거죠? 네, 네, 네. 샤베트라니까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 피를 다 뽑으려면 쉽지 않았을 텐데. 며칠 뽑았어야 될 텐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마크 퀸이 좀 반복해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계속 이제 작품화를 좀 하는 건데. 야. 그 어떤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불편해요. 혹은 뭐 싫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그렇지. 그 작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는데. 야.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만약에 아, 불편해, 불쾌해라고 느꼈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피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에 다 있는 건데 있는 거고 그리고 생명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러는 건데 근데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을 때만 괜찮은 거죠, 사람들은.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거든요. 그게 불편한 건데. 그게 불편하고, 네. 불편하고. 왜 존재하는 게 네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불편할지 생각해봐라. 네. 그런 질문이네. 당신들의 네. 편견이다. 야, 그런 이야기들. 질문이 좋네. 이 작품 크리스 오필리의 성모라는 많이 던져주네인데요. 예. 요 작품은 런던에서는 그렇게 논란이 안 됐었는데 미국 순회 전시를 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작품이에요. 예, 왜요? 이거 왜 논란이에요? 검은 성모를 그린 거거든요. 예, 성모 마리아를 지금 흑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묘사를 할 때 실제 재료가 그 실제 코끼리의 분뇨를 사용을 해서 묘사를 하고요. 또 하나 문제적인 것이 여성의 생식기, 그 포르노 잡지에서 오려낸 여성의 생식기를 지금 막 붙여놨어요. 콜라주에서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보통 서양 미술사의 전통에서 성모 마리아 주변을 지키는 것은 네. 전통적인 도사는 천사죠. 네, 캐로빔이 등장을 하는데 그 캐로빔 대신에 지금 저거를 붙여놓은 거죠. 이것도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정말. 홀리하지 않은 에브리띵을 긁어서 홀리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네. 뭐 불만이면 뭐가 불만인지 얘기해. 내가 그렇죠. 뭐 없는 거 썼어? 뭐 이런 그런 거네. 또 역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공분을 샀던 전시입니다. 나하고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었구나.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작품들이 지금 발표된 것들이 다 90년대 초반, 중반이거든요. 얼마나 이 작가들이 센세이셔널 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시의 이름이 센세이션이고? 네. 이야. 네. 근데 이렇게 뭐 논란이 끊기지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전시는 대박을 쳐요. 네. 네, 이렇게 줄을 서서 사람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 전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가 개개인만의 능력은 당연히 또 아니었던 거고요. YBA 작가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이 작가들을 믿고 후원하고
배팅을 했던 찰스 사치라는 컬렉터의 안목이 일단 있었던 것이고 네, 사치꾼 네, 사치씨 네. 예. 그리고 이 센세이션이라는 전시가 열렸던 곳이 지금 로얄 아카데미라고 해서 영국의 예. 왕립미술원이거든요. 영국의 미술 기관 중에서도 가장 전통이 깊고 또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전시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왕립미술원 회원들 중에는 반대를 하다가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4명이 사임을 하는 그런 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전시 부서의 관장이었던 노만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이 전시를 밀어붙여요. 예. 이것은 미술의 새로운 물결이다, 흐름이다. 그리고 영국의 새로운 물결이기도 하다. 라고 이제 밀어붙이고 이 노만 로젠탈 역시 앞서 했던 그 프리즈라는 데미안 허스트가 기획했던 창고 전시 있죠. 네.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왔던 사람이기도 해요. 아, 그 거기서부터 다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그 창고 전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데미안 허스트가 직접 기획했던 이 전시가. 예. 만눈밀세. 예. 그리고 현대 미술을 그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아트 딜러 갤러리의 역할.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데미안 허스트와 연관이 깊은 아트 딜러 한 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이 조플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런던의 아주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 아트 디렉터, 아트 딜러이고 예. 런던에 기반한 화이트 큐브라는 갤러리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트 딜러라면 미술 작품 갤러리스트 그렇죠. 갤러리를 운영하는 네. 갤러리를 실제로 중개업자인 거죠. 중개업자. 네, 맞습니다. 네. 미술품 중개업자인 미술품 거죠. 중개업자 네. 딜러. 이 두 사람은 데미안 허스트와 제이 조플링은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어요. 굉장히 친했던 친구이고 나중에는 제이 조플링이 화이트 큐브를 개관하면서 굵직굵직한 큰 전시를 기획해서 예. 성공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둘은 조금 살아온 배경은 좀 달랐어요. 제이 조플링은 애초에 본투비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예. 그래서 앤서니 도페이라는 영국의 그 유서 깊은 갤러리가 있는데요. 제이 조플링은 14살 때 이 앤서니 도페이에서 첫 컬렉팅을 했을 정도로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데미안 허스트는 이 앤서니 도페이 갤러리에서 작품을 나르고 설치하고 하는 아하.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던 사람입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로 계속 자라거든요. 예. 저 데미안 허스트 같은 경우는. 이 둘의 만남을 주선했던 사람이 어떤 예. 여성이 있어요. 예. 당시 제이 조플링의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데미안 허스트의 와이프이기도 합니다. 오. 야, 참 진짜. 쿨한 사람들이에요. 예, 쿨한 예, 지금도 사람들이네. 사이가 좋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세계 각국의 주요 미술 도시에 이렇게 분점을 두고 있는데요. 화이트 예. 큐브는 서울에도 분점이 있어요. 도서관공원 입구에 이제 있는데 뉴욕에서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11월에 우리나라 작가인 고 박서보 화백의 전시가 열리더라고요. 화이트 큐브 뉴욕에서. 야, 그러니까 저 전 세계에 하나씩 있어요. 네. 화이트 큐브는. 런던에는 두 지점이 있고 런던과 프랜차이즈 미술관이구나. 그렇죠. 일종의 그런 것이죠. 예. 네. 이거 갤러리 비즈니스도 굉장히 큰 사업이니까. 예. 지금 홍콩에서는 또 이진우라는 우리 작가가 전시 이진우? 중이에요. 예. 동명의. 예. 닮았다고 해라 또. 얼추 느낌이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해.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요즘에 그 달라진 한국 미술 시장의 위상을 또 우리가 확인할 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뿌듯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어머나 저 뭐야? 네. 이건 무슨 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이런 뭐 컬렉터건 뭐 비평가건 갤러리스트건 뭐 이런 사람들의 힘을 입고 데미안 허스트는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95년도에는 터너 프라이즈라고 해서 공신력 있는 영국의 현대미술상을 또 수상을 해요. 예. 그 수상작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는 죽은 소를 넣은 겁니까? 네. 분리된 와. 어머니와 아이라고 해서 소와 송아지 사체를 또 넣어놨는데 이것들을 그냥 넣어둔 게 아니고요. 예. 반으로 갈라요. 네? 반으로 갈라서 그 잘린 몸의 단면을 아이고야.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야, 관객들이 그래서 그 사이를 걸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죠. 어마어마해. 실제 사체를 진짜 반으로 잘라서? 맞아요. 네. 그 이 작품을 또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갤러리에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어 작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이젠 아예 잘라버렸으니까. 아예. 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것도 아까 전에 그 피처럼 사실
니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있는 거야 원래. 아, 있는 거야 원래. 그래 인생은,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런 거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늘 놀래고 그러니. 네. 그러니까 다 어떤 뭔가 위선 내지는 그냥 사회적 통념. 예쁘게 포장해 놓은 거 이런 거. PC함. 어. 네.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이네. 어디. 네. 이것까지 괜찮아? 뭐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통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진실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반으로 갈리기 전이나 뭐 갈린 후에나 이 잘린 소의 단면 있잖아요. 피끼가 다 빠진 저 징그러운 모습은 있었던 진실인 거거든요. 다만 그게 지금 우리 눈에 드러나 보였을 뿐인 그럼, 거죠.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미술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네. 전시회에 있는 것만 미술입니까? 그럼 그런 게 세상에 많잖아요. 네. 아까 전에 예를 들면 그런 그 흉악범 네. 사진도 있어요. 네, 네, 그 흉악범도 네. 실제로 현실에 있어. 네. 그럼 그거는 미술관에 있으면 그게 미술이 되고 미술관 밖에 있으면 그냥 그건 흉악범 사진이 되고 그런 걸까? 네, 미술도 철저히 사실은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인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나친 환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일 거다. 뭐 예술은 특별한 것일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조금 이제 설득이 되셨어요? 네네네. 어, 괜찮나요? 네, 그거 정리 잘했어. 정리 잘했어. 비슷한 얘기 했는데 왜 내가 할 때는 네. 뭐가 이렇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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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소와 송아지 작품 예. 있잖아요. 그거를 관통하는 어떤 진실이라는 뭐 주제나 이런 것들과 조금 맞닿아 있는 비슷한 그 작품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예. 알고 계시죠? 여기도 그 컬렉션이 굉장히 많고 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데미안 호스트의 작품을 두 점을 소장을 하고 있어요. 야, 저게 데미안 호스트 작품이에요? 네. 예. 그 중에 한 점이 바로 저겁니다. 골든 레전드라는 작품인데 신화 속에 등장하는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를 조각한 거예요. 네. 근데 한쪽 면은 저렇게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성 뭐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그러네요.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예. 근데 빙그르 돌아서 반대쪽으로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고 있는 근육뼈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상적인 존재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뼈와 살과 피를 가진 실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 뭐, 예, 일맥상통함이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에 봐야 말고기야. 그렇지. 그렇지. 절에 봐야 말고기야. 절에 봐야 다 피가 있고 네. 혈관이고 그런 거지. 네. 네, 시간이 너무 괜찮습니다. 네. 네. 약국이라는 작품 데미안 허스트의 대표작이기도 한데요. 약국? 이거는 이제 조금 눈이 좀 편안해지죠. 그냥 약국인데요? 네. 정말 그냥 약국을 갤러리 안에 이렇게 딱 꾸며 놓은 거예요. 아, 저 사진이나 그림이 아니라? 네. 이것 자체가 다 지금 일종의 설치자인 것이죠. 벌레 잡는 저 램프 되게 좋아하네. 저기도 역시 살충등이 등장을 하고요. 이 예. 약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거는 데미안 허스트가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그 현대의학 혹은 뭐 약 자체를 신처럼 모시는 거.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비타민을 챙겨 먹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보면서 아 현대인들에게 이제 종교는 약이구나, 의학이구나. 뭐 이런 거를 그 거기서 모티프를 얻어서 이 약국이라는 작품을 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약국이라는 곳은 어쨌든 덜 아프려고 그러니까 살려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살충등 그리고 밑에 스툴 위에는 꿀 꿀단지를 놓고 예. 처음에 이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했을 때 데미안 허스트가 일부러 전시장 안에 파리를 또 풀어놔요. 아. 그래서 살려고 온 이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이 관객들이 팍팍팍 튀면서 죽는 이 파리의 죽음을 계속 귀로 인식을 하게끔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안 아프려고 뭐 안 늙으려고 뭐 약을 먹지만 그래봤자 죽는다. 우리는 죽음 안에 있어라는 걸 뭐 말하려고 했던 건지 어쩐 건지 뭐 이런 설치들을 또 하게 되죠. 저 밑에 있는 건 뭐라고 그랬었죠? 저 밑에 까만 꿀단지. 거. 꿀단지. 네, 꿀단지. 스툴 위에. 왜냐면 파리가 와야 되니까.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밑에 왔다가 이제 살충등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
약장 작품은 그 몇 년 전에 그 소품으로 제작이 되기도 했어요. 이 약국이 발표된 게 90년대 초반인데 그 몇 년 전에 네. 지금 이 작품이거든요. 옆에 보이시는 바디스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89년도에 영국의 한 금융인이 사요. 이 사람이거든요. 로버트라는 사람인데요. 이때 당시에 600파운드에 사요. 저 약장을요? 네, 저 약장을. 네. 600파운드? 네. 근데 100, 100만 원? 그렇죠. 네, 어. 그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 이 작품을 한화로 한 23억 원 정도에 이제 팔게 됩니다. 23억 원이요? 네. 언제 사서 언제 팔았다고요? 89년도에 사고 2020년도에 팔아요. 경매에 내놓는 거죠. 이 네. 30년. 네. 이 경매가 있기 전에 데미안 허스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려요. 누가 나에게 이 작품이 이제 경매에 나오는데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어봐서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로버트에게 너무 감사한다. 89년도면은 물론 88년도에 프리즈 전시가 성공을 하긴 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작품 가격이 확 뛰지는 않았거든요. 보잘것없는 예술가이던 시절에 네. 무명의 미술가였던 나를 믿고 이 작품을 사준 몇 안 되는 컬렉터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네, 심지어 뭐 30년인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가 이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예. 너무 나는 고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이 잘 팔리기를 바라고 야 옆에서 펌프지 그냥 아우. 엄청 해주는구나. 펌핑이었구나. 그래 그렇지 그냥 붙어라 네. 이런 거죠. 제가 아까 그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컬렉터들이 세상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또 아티스트이기도 해요. 요거 사면 얘가 또 나중에 열심히 펌프질 해주겠지 이런 믿음. 저거 비싸게 팔면 뭐 하겠어. 또 내 작품 사겠지. 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이 작품이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뭐 어떤 제작 과정을 거쳤는지까지 이 야. 글에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약병들 사다가 밑에 본드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네. 기존의 약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네. 저 산 분도 진짜 약인 줄 알고 사는 줄은 몰라. 야, 네. 진짜 히스토리 스토리가 진짜 모든 거구나. 네, 데미안 허스트는 참 재미있는 작가예요. 97년도에는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 지금 이 작품, 이 사진 저작권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사이언스 LTD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뭐예요? 이 사이언스 LTD가 97년도에 데미안 허스트가 세운 자신의 회사예요. 그래서 작품 제작부터 생산부터 예. 유통, 홍보, 심지어 뭐 투자 자문, 세일즈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갖춘 전담 팀을 꾸려서 예. 회사를 운영을 하게 법인, 돼요. 법인으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작업량이 한창 많았을 때는요, 무려 120명의 조수를 두고 작업을 한 적도 있었다라고 해요. 야, 데미안 허스트가 이제 글로벌 기업 예. 절세한 거지 절세. 아니 이게 되게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도 되게 이렇게 예술과 그 뒤에 이면을 이렇게 막 보여주듯이. 네. 나는 그런 예술가야. 하면서 난 그걸 돈도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숨이 일관성이 있네 항상. 네. 우리 그래도 우리도 돈 벌어야지. 네. 굉장히 맛있다고 아까 또 작가님이 네. 저에게도 추천을 하시. 여기다 데미안 허스트 하나 우리 추천하겠죠. 아니 머리에 데미안. 야. 아, 네. 우리가 데미안 허스트의 전략이나 정신을 좀 배울 필요는 있어요. 굉장히 전략적인 훌륭하네. 조금 더 질 좋은 소고기 먹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량도 뭐 뛰어난 작가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약국이라는 그 작품을 모티프로 해서 실제로 약국이라는 레스토랑을 또 운영을 해서 세상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네. 사채 썼나 뭐 이렇게 돈 열심히 벌어. 경영인으로서의 면모가 굉장히 뛰어난데 근데 뭐 데미안 허스트는 어쨌든 작품의 형식 면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 행보를 보여줬지만 예. 작품을 판매하는 것에서도 그 방식에서도 관례를 깬 작가로도 미술사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보통 작가가 작품을 그 판매를 하는 시장은 1차 시장이라고 하는 갤러리를 통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갤러리라는 중개인을 끼는 거죠. 예. 근데 데미안 허스트는 이 관례를 깨고 작가로서는 최초로 직판을 하는 2차 시장인 경매 시장에 자신의 작품을 대량으로 내놔요. 내가 네. 경매 바로 네. 내나요? 2008년도에 세계 양대 경매사 중에 하나인 소더비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자신의 작품을 팔거든요. 이때 굉장히 많이 욕을 어쨌든 먹었어요. 어떻게 그 시장의 유통 구조를 이제 교란하고 뭐 이러는 것이다라고 뭐 욕을 많이 먹었지만 예. 뭐 그러던가 말던가
데미안 허스트는 뭐 강행을 하고 예? 결과는 이틀 만에 한 2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그럼 작가가 직접 팔았으니까 더 잘 팔렸겠지. 그렇지, 수수료 줄 게 있어요. 뭐 유통 단계 과감하게 그냥 생략하는 거지. 네. 내 맘대로 깎아줄 수도 있고. 어 그래. 네, 뭐 경매 회사의 수수료는 이제 주기는 주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매를 붙였을 경우는 비딩이 많아질수록 계속 가격이 높아지는. 그렇겠죠. 네, 그런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활동들을 하기도 했어요. 야.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아, 이 사람 돈 욕심 많네, 너무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데미안 허스트는 어쨌든 받은 만큼 또 돌려줄 줄도 아는 누구한테도 그런 작가였어요. 누구한테 비싸게 팔고 더 비싸게 팔 기회를 주잖아 자꾸 트위터에 올리면서. 예? 데미안 허스트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또 컬렉터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을 때는 그 동료 작가들과 서로의 작품을 거래하는 식으로. 네, 막 교환하는 식으로 그 컬렉팅을 시작했고 예.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이제 사줘요. 그러니까 후원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자전 거래를 했었다는 거죠. 젊었을 땐 돈이 없었을 때는. 예. 네. 이건 돈 된다고 생각한 거지. 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무슨 거래가 찍혀야 이게 네. 돈값이 올라가지. 게다가 내가 밀어주면 얘가 올라가겠지. 그렇지. 아, 뭐 그런 효과도 사실은 또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자신의 그러다가 이제 거장의 작품을 이제 컬렉팅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자신의 작품 그 컬렉팅한 작품만을 전시하는 뉴포트 갤러리라는 곳을 세워요. 이 사람이 2015년에 개관을 하고 대중들에게는 무료로 네. 이 전시장을 그 오픈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시 중인 곳인데 익숙한 그림이죠. 그러네요. 저, 예, 논란의 저 그림. 예, 저 마이라도 역시 데미안 허스트의 컬렉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데미안 허스트가 컬렉터로서 또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는 그 2006년도에 있었던 이 전시 거든요. 컬렉션 전시를 여는데 이때 데미안 허스트는 큐레이터로 참여를 하고 자신의 작품은 출품을 하지 않고 예. 오직 자기의 컬렉팅 작품으로만 전시를 꾸려요. 근데 이게 좀 재밌었던 게 저는 그 여기에는 앤디 월, 프란시스 베이컨부터 해서 아주 비싸고 뭐 거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작품도 물론 전시가 됐었지만 예. 이 작가들과 함께 자신의 작업실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무명의 작가들도 함께 전시를 해요. 야, 거기는 완전 대박인 거지. 매니지먼트의 큐레이션에 갤러리에 유통업에 뭐 재벌이네 재벌. 수직 계열화를 다 했고 레스토랑까지 하잖아. 레스토랑까지. 와. 그렇죠. 이제 전략적이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생활력 짱이다. 진짜 배워야 됩니다. 아니, 난 감동의 문제예요. 데미안 허스트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야, 진짜 우리 밤 9시에 야근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랬으니 진짜 감동이다. 반성합니다, 정말. 네. 성숙한 컬렉션을 또 보여주는 예, 예. 예, 그런 또 전시이기도 예, 컬렉션. 네 이야, 그런 전시이기도 이야. 했었습니다. 예. 얼마나 대의명분도 좋아. 어? 명문장과 함께 친진 그 아티스트를 내가 지원한다. 수직 계열화야 아마. 물감 판매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데미안 허스트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 현대 미술에 대한 정의 혹은 뭐 미술가에 대한 정의도 다시 쓴 거죠. 미술가라고 하면 조금 뭐 가난하고 그래. 뭔가 이 우수에 차 있을 것 같고 뭐 젠체하고 그렇지. 그런 게 사실 뭔가 지저분하고 그런 거 말고 전혀 없어요. 너무나 부자인 작가인 것이고 뭐 그러니까 미술사에서 굉장히 길이 남을 그런 작가인데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작가가 죽음이라는 자신의 주제를 일관되고 굉장히 집요하게 탐구해 온 것 그것 자체에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 자기의 오랜 화두를 이렇게 뚝심 있게 밀어붙여 온 작가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것도 자기 복제적인 성향을 벗어나서 죽음이라는 주제는 그대로 있되 형식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것이죠. 이런 작품도 있어요. 예. 신의 사랑을 위해라는 작품이고 실제 해골에 8,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붙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를 진짜 붙인다고요? 다이아몬드예요. 예. 진짜 다이아몬드를 붙여 인간의 치아를 또 받고 와. 이런 작품을 또 왜 했을까라고 하니까 데미안 허스트가 오직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죽음을 미화하기 위해서 죽음을 혹은 피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오직 인간만이 죽음에 돈을 쓰고 죽음을 장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극적으로 장식을 했구나 저거는. 극적으로 정말 장식을 한 거예요. 이거는 평면 작업에서도 죽음에 대한 탐구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거 멀리서 보면 뭘로 보이세요 지금? 그냥 뭐 스테인글라스처럼 스테인글라스의 네. 느낌이 나죠. 예. 가까이서 보면 나비의 사체예요. 나비? 네, 나비의 사체를 죽은 나비들 죽은 나비를 이런 식으로 와. 하는 이야,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저거는 알바 시켰겠죠? 어시스턴트를 붙이는 건 알바 시켰겠지. 네. 그림만 그려주고 이렇게 붙이는 자, 야, 나머지 네가 붙여. 그렇지. 자 그리고 네 그림 내가 한번 그리려 올려줄게. 아이디어는 이제 본인의 것인 것이고. 야.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종교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만다라의 형태를 하고 있고 하나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인드 글라스의 형태를 하고 있고 데미안 호스트는 12살 때까지도 가톨릭 교도로 자라나거든요. 예.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까 미혼모였다고 했잖아요. 네. 종교나 그 신앙에 굉장히 의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나 이런 것들을 뭐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이랬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신앙, 그 믿음 자체보다는 그 교회 미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폭력과 죽음과 피해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 더 매료되기 시작해요. 그 죽음은 절대로 예.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살아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생각만 맞아요. 할 뿐이죠. 우리는 네, 상상만 네. 할 뿐이고 그런 면에서 죽음이 삶보다 아름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어린 소년이 어릴 때부터 한 것이고 아, 그때부터 야, 죽음에 똑똑했네. 대한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는 소년으로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 무슨 말을 하냐면 13살 이후부터는 이 신의 자리를 예술이 자기가 대체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종교는 결국 예술 이라는 거죠. 이 만다라나 뭐 스테인드 글라스나 표면적인 것은 종교적인 어떤 모티프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은 데미안 호스트의 예술인 것이잖아요. 데미안 호스트의 미술 작업으로 이 작업들이 그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의 자리를 대체한 예술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예술에 대한 허스트의 믿음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또 강렬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예. 돈을 좋아하고 돈을 잘 만드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돈이 이게 잘 또 이렇게 효과를 거두려면 예술이라는 비즈니스에서 예술이 돈보다는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걸 데미안 호스트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술이 그렇지. 돈보다 밑에 있는 순간 그 예술을 그 돈 주고 삼류 작가가 필요가 돼버리는 없잖아요. 거죠, 갑자기.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 내가 야 돈 때문에 했겠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그럼 돈 때문에 해도 티가 안 나지. 진짜 부럽다. 삶에 대해서도 좀 많은 거를 알려주는 작가인 것 같지 않나요? 삶 예.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지. 예술이 아니라 예. 자기의 작품이 나의 신이다. 근데 그 신을 매번 팔아먹는다는 거죠. 그렇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네. 신도 그 정도인 거야. 네. 그런 의미. 다음 주 대단히 감각적이네. 예. 시간이 야. 또 많이 지났으니까 예. 많이 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빠르게 이것만 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안 지루해요. 예. 다음 주에요.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트페어가 하나가 열립니다. 네.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아트페어인데 이게 또 데미안 호스트와 연관이 깊어요. 데미안 호스트 저게 한국에서 열려요? 열려요. 예. 네. 아까 제가 그 데미안 호스트의 창고 전시가 프리즈라고 했잖아요. 아, 그 이름이네? 네. 철자만 하나를 바꾼 거이기는 한데 예. 그 전시를 보고 영감을 얻은 잡지 발행인이 프리즈라는 잡지를 창간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잡지에서 아트페어로까지 예. 확장을 하게 돼요. 이게 런던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페어인데 이게 미국으로도 진출을 하고 막 이러다가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서울입니다. 네. 2022년도에 처음으로 프리즈 서울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 이제 벌써 3회차이거든요. 그게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매년 열리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네. 5개년, 아. 5년 계약으로 이제 들어와 있고 네, 올해가 3회차인 것이죠. 그 세계 양대 아트페어라고 하면 아트바젤과 프리즈 런던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프리즈 런던은 아트 바젤보다 훨씬 더 후발주자인데도 아주 무서운 속도로 그 발전을 했던 자리를 예. 잡았던 그런 아트페어이고 그 프리즈 서울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피아프는 별도의 다른 전시. 다른 것이에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페어라고 한다면 키아프인데 이 키아프가 프리즈 서울과 같은 기간에 코엑스에서 열려요. 네. 그래서 프리즈를 보시고 키아프를 보시면 저 둘 다. 둘 다 같은 코엑스에서 예. 네. 아. 너무너무 큰 미술 장터, 미술 그 축제이기 왜 때문에 왜 그 붙였을까? 늘 붙여요? 아니죠. 이제 원래는 단독으로 키아프만 열리다가 프리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키아프는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럼 프리즈는 저 서울에선 말씀하셨던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이런 게 나와요? 아니면 그 영국의 그 젊은 영국의 전위적인 작가들? 뭐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다 많이 출품이 돼요. 아, 우리가 그래요? 뮤지엄 피스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거장들의 작품도 뮤지엄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들도 출품이 될 정도로 프리즈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체급이 좀 있는 그런 그런 아트페어입니다. 예. 네. 그래서 키아프랑 프리즈 사실 같이 하는 게 더 좋아요. 예, 따로따로 하면 이게 분산이 되면서 컬렉터들 입장에선 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함께 또 여는 것이 좋기 때문에 키아프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전시 이 두 개 페어 꼭 한번 관람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해서 서울 아트 위크가 시작이 돼요. 서울 아트 위크. 네. 예. 9월 한 달 동안은 문체부에서 이제 만든 미술 축제 그 달. 문체부에 예,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다음 주가 서울 아트위크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미술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뭐 삼청나이트, 한남나이트라고 해서 각 동네에 위치한 주요 갤러리들이 파티를 열고 늦게까지 개관을 하는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갤러리를 또 둘러볼 수 야, 있는 그럼 낭만적이겠다. 놀기 딱 좋은 기냥 좋네. 낮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낮에 밤에까지 한다는 거 낮에도 전시도 하고 밤에는 뭐 파티와 이런 늦은 시간까지 개관도 하고 아 갤러리 안에서? 네 갤러리 안에서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관련된 행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요. 키워드 뭐 검색하면 됩니까? 미술 축제 주간이라고 미술 축제 주간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서울 아트 위크라고 검색을 하셔도 돼요. 미술 축제 주간 네. 오빠랑 이렇게 검색하면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걸 검색을 하시면 되고 예. 예. 네, 또 키아프에서는 제가 그 VIP 도슨트를 맡아서 행사장에 헤어내 그 기간 동안 내내 있으니까요. 오며 가며. 대표님이 나오신다고요? 네, 이제 도슨트는 직접 안내해 주는 건데. 네, 안내를 또 하게 됐습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 키아프 기간 동안. 그럼 신청하면 돼요? 아니면 아까 그 두 개 줬잖아요. 키아프에서 나오는 네. 거예요? 아니면 키아프에서 하는 건데요. 키아프에서 하는 것은 이제 신청이 좀 마감이 돼서 아쉬우시잖아요. 나 아쉬워요. 아쉬우시죠? 왜 미리 얘기를 해줘. 잘됐다. 아쉬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아쉬울 걸 예상하고? 네, 예상했어요. 미리? 네네. 네. 이 서울 아트위크를 맞아서 예. 문구전에서 네. 문구전, 특별하게 문구전. 원래 문구전은 그 도슨트를 운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전시장 내에 도슨트를. 이 서울 오디오 아트위크, 가이드만 있던데? 네. 오디오 가이드만 진행을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 이 프라이빗 도슨트를 이 주간 동안 좀 운영을 하게 됐어요. 문크전이요? 예술의 전당에서? 네. 내가 그거 보고 왔는데? 저의 설명이 없이 보셨으니까 한 번 더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슨트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일주일 동안만? 도슨트는 예약을 맞던데 그럼 도슨트 티켓 따로 사고 입장권 티켓도 따로 사는 거예요? 그게 패키지로 사실 수가 하고. 있는 거고 역시 이것도 이 문 닫은 밤의 미술관에서 우리끼리만 프라이빗하게 낭만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행이 됩니다. 야. 네.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비쌉니까? 비쌉니까? 이제 티켓과 도슨트까지 해서 이제 5만 원에 5만 원? 예, 진행이 되고 도슨트까지 있는데 하니까. 도슨트가 3만 원이구나. 그러네. 티켓은 한 2만 원 했던 네.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3만 원은 대표님이 먹어요? 그래 우리 대면 호스트 네. 배웠으니까 대답할 뻔했다. 네. 대답할 뻔했다. 예. 아쉽게도 뭐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구를 설명해드리는 그런 기쁨이 또 있는 것이니까요. 해당 몇 명 제한이 있는 거죠? 네, 인원 제한이 좀 있더라고. 있어요. 쾌적하게 그래. 또 관람을 하셔야 이게 되니까. 한 10명 이상은 잘 안 넘어가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관람객 다 내보내고 딱 신청한 별도로만 그렇죠. 야, 괜찮겠다. 괜찮겠는데? 괜찮겠죠. 예. 어디서 신청하는지 좀 물어보셔야죠. 어디서 신청하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가 있겠지. 그러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요로 요러실까봐 제가 예. 인터파크에서 단독으로도 티켓을 판매하고 아, 예. 좀 더 편하게 이제 가시려면 저의 SNS에 오시면 제가 또 링크를 따로 걸어놨기 때문에 네. 저의 SNS라면 인스타그램입니다. 아, 이세라 대표의 인스타그램. 예. 알겠어요. 그거 나중에 저희가 댓글에다 이렇게 네. 해주시면 인스타 네. 앱을 깔아야 되잖아. 아잖아 우리 또 따로 안 해. 다른 분들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때는 꼭 회차를 잘 보시고 제가 하는 걸로 아, 오시면 여러 되겠습니다. 여러 분이 하시는 여러분? 거예요? 여러 명이 하는 네, 거예요? 다섯 분이 또 저 말고도 네 분이 더 있어서 묘하게 경쟁인가 보다. 그런 거 슬슬 경쟁이에요. 경쟁이지, 그렇죠. 경쟁이 경쟁입니다. 네, 경쟁입니다. 주최 측에 압박이 있어요. 빨리 가서 좀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라. 두 아저씨 좋단다. 네 여러분 전시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아, 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이세라 대표님이 뭐 문구전 이세라 대표님이 그때 설명하고 듣고 갔더니 진짜 재밌던데. 아유,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또 가면 네 번째인데. 너무 많이 가. 도대체 어떤 여성분들이랑 가신 겁니까? 오. 이거 안 되겠는데요? 네. 쉽지 않은데. 마지막은 저와 함께 대서양, 하겠습니다. 인도양, 어장관리를 세 개 합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이세라 대표님, 도슨트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인터파크? 인터파크에서 네. 하는 거고 문크전이고 네. 이건 문크전이고 오늘 숙제 뭐 있었죠? 그 서울 그거는 숙제는 아니고 관심 있는 분 서울 아트 위크 서울 아트 위크 키앙코어 프리즈에도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런저런 전시가 많다고 하니까 네. 용돈 많이 나가겠네.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또 기회입니다. 미술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뭐 자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뭐 우리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프리즈는 뭐 많이 봐도 우리랑 뭐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래도 이렇게 연술에 다른 분들이 관심이 많아지면 또 다음번에 이세라 대표님 얘기할 때 더 많은 분들이 보겠지. 오, 네, 그럼 맞습니다. 예술의 저변을 넓혀면 그래. 여러분 인생이란 그냥 좋은 작품 보고 맛있는 소고기 먹다 가는 거예요. 네. 뭐가 있어? 알겠습니다. 그치? 네. 소고기 먹고 좋은 작품 보러 가고. 저도 사겠습니다. 네. 미술에 좀 지평이 넓어. 와 오늘 데미안 호스트 재밌었네. 그리고 아주 그래. 그 비즈니스 감각 진짜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맨날 돈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맞아,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자 이렇게 하고 오늘 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 임박 보이시죠? 마감 임박 9월 1일까지. 내일 모레까지예요. 일요일까지. 네. 아 진짜 데미안 호스트도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여튼 이세라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